김영수 기자가 MBC 스트레이트 자유총영맹과 별동대 천명편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유튜버펀 취재를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되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놀랍지도 않지만 스트레이트를 처음 보거나 설마 대통령이 패륜극우 유튜버들과 소통을 하고 저렇게 지금 정책을 그런 패륜극우 유튜버들한테 받아가지고 윤석열의 언행이 요즘 갈수록 패륜 유튜버 닮아가는 거 보시죠. 네. 네, 정말 저는 놀랍지도 않지만 새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임영수 기자님. 네, 네. 뭐 저야 제가 취재물 갖고 공중파에서 네. 이 보도된 것만 해도 예, 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역시 그 공중파라다 보니까 거기 또 언론계에 있던 분들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인력도 많고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시청자들한테 잘 전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네. 임영수 기자님이 취재한 것 그 고급 정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MBC 스트리트팀에 이렇게 어떻게 제공하고 같이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게 됩니다. 솔직하게 이거를 제가 맨 처음 이제 제보를 받고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네. 이거를 총선 전까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어요. 더 많은 단톡방의 내용들 네. 장초로를 계속 이제 보면서 증거를 더 수집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제 유스타파 그 봉지욱 기자가 저한테 좀 코치를 해주더라고요. 아~ 네, 봉지욱 기자하고 야 명수야 이거 조금만 더 이제 확보해야 된다. 단톡방 내용을 더 확보해야 된다. 했다가 아니 MBC 스트레이트 팀 뭐 누구 기자입니다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. 이게 몰래 우리 그 뉴스는 뭐 2, 3분 나가잖아요. 네. 그날에 있었던 뭐 그렇죠. 내용들 같은 거 네. 보도 나가는데 이런 시사 프로 제작하는 게 거의 40분짜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제작하기 되게 힘들어요. 맞습니다.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 좀 뭐 저한테 좀 그 유튜버에 대해서 잘 알지 않냐 하면서 좀 그 취재한 거 있으면 좀 달라 하다가 아 그냥 어때 좀 안쓰러워서 그냥 얘기했는데 구구 유튜브 그 시민단체 뭐 지지자들 대통령실 들어간 거 거기에서 이제 되게 놀라더라고요. 아 그거 아이템 좀 주면 안 되겠냐.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네. 그 기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아 그랬어요? 그래서 그쪽에 네. 내가 많이 이제 다툼이 있고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했잖아. 네. 그래서 에이, 나는 잘 모르고 이명수 기자가 할 거라고 내가 전화번호를 찍어줬을 거야. 그래. 그러니까 초심님이 그러면 제공하는 거 대부분 전화 이게 그 방문자 전화 오면 뭐 MBC 누누 기자입니다. KBS 누누 기자입니다. 네, 하는데 네. 이분은 MBC 스트레이트팀의 누구누구 기자입니다. 딱. 스트레이트팀 하니까 아 내가 그 스트레이트팀의 그런 시사 프로 제작하는 네. 팀들이 서로 가기 싫어하는 기자들이 서로 가기 싫어하는 예, 예. 그 팀이에요. 그래가지고 아 좀 제가 제공을 하게 돼. 다른 언론사에서는 나한테 그래 아니 취재를 했으면 보도를 하지 왜 다른 언론사 주냐고 이상하다는 사람도 내가 몇 명 봤는데 사실은 서울의 소리는 이거 방송한다고 무슨 뭐 광고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7시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네. 나는 이 서울의 소리의 모든 목표는 동기부여 또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홍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취재를 했더라도 앞으로 이명수 기자도 우리가 할 생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방송국에 줘라 얘기했고 그래서 7시간 녹취록도 네. MBC에 준 거고 나하고 많이 싸웠어요. 막 이명수 네. 기자 그 당시에 서로 네. 의견이 좀 있었기도 하고 그러고 해서 이번 거도 이렇게 MBC한테 주고 또 우리가 해봐야 뭐 이거 크게 파장도 없지 않아요. MBC가 해야 한 1000배 만배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서울의 소리는 어떤 우리 서울의 소리를 무슨 특종이 했다는 거 의미도 없어요. 우리는 해봐야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 특종 필요한 분들은 이명수 기자한테 자주 연락 주세요. 네. 아유 서울의 소리도 이제 특종 팍팍 터뜨리고 뭐 공중파만큼 이제 만들어야죠.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파급력 그렇죠. 특히나 이제 뭐 MBC 스트레이트 하면 또 국민께서 또 약간 신뢰하는 그런 그렇죠. 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제 밤낮 없이 취재했었고 이제 그러한 결과물이 어쨌든 MBC 스트레이트와 함께 이렇게 협업해서 잘 녹아든 것 같습니다.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조심님하고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. 양평 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. 아, 진짜 놀랍네.